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는 땡큐 라고 얘기했을 때또 뭐라고 한다고 하던가 You're welcome, no problem. You're welcome 이라고 초등학교 때 배웠죠? Thank you very much. You're welcome. 그리고 No thanks. No thanks는 뭐 Will you have more coffee? 그리고 Would you like to have more coffee? 이랬을 때난뭐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아 이럴 때는 No thanks. I'm full. I have had enough.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이고요. 여기서는 감사에 대해서 답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예시로 나와 있는 대화 A가 뭐라 그래요? Thank you for taking care of me. 그랬더니 B가 Don't mention it. Don't mention it. 그랬더니 A가 I'll never forget it.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초등학교 때 You're welcome. 여기 You're welcome 안 보이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쭉 말들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말들 중에서 You're welcome 대신 쓰인 게 뭐예요? Don't mention it이죠. 자,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몇 가지 추가적으로 설명할 게 있는데요. 요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좀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먼저 설명할 부분은 자, 뭐 그냥 thank you만 배웠었죠, 옛날에. thank you나 thank you very much만 배웠는데 그건 그냥 고맙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고맙다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무엇 때문에 고마운지를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친구가 선물을 줬어. 선물 고마워.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고마워 이럴 수도 있지만 선물 줘서 고마워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친구가 날 도와줬어. 그럼 고마운데 뭐 했기 때문에 고마워. 날 도와줘서 고마워 이런 말을 덧붙일 수 있겠죠. 그때 쓰는 전치사가 뭐다? for의 뜻이 뭐뭐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뭐뭐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인데 얘는 단어의 성격이 뭐기 때문에 그렇죠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뭐가 와야 된다 명사가 와야 된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더 기프트란 말을 뭐 선물 줘서 고마워 더 기프트 고마워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Thank you for the gift 하면 된단 말이야. Thank you for the gift 됐습니다. The gift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외에도 다른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사탕 줘서 사탕 캔디즈를 줬어 캔디즈 그러면 뭐 사탕 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the candies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어떤 행동을 해줘서 고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어떤 행동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나를 도와주다는 뭐예요? 나를 도와주다 나를 도와주다 헬프미죠. 그러면 헬프미를 여기다 넣고 싶으면 나를 도와주다 때문에 고맙다라고 얘기하면 이상하잖아. 그렇죠? 나를 도와주다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바꿔줘야 돼? 나를 도와준 것. 그렇죠? 이런 걸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럼 나를 도와주는 것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몇 가지? 그렇죠? 뭐 하거나 to help 하거나 helping 하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to help을 쓸 수가 왜? 전치사는 동사를 목적으로 가지고 싶을 때 전치사의 목적어는 뭐 누구처럼 enjoy처럼 동명사밖에 안 된다. 그래서 나를 도와줘서 고마워라고 하고 싶은 거 하면 되겠고 Thank you for helping me. 그러니까 이것도 시험 문제에 종종 출제됩니다. Thank you for help me 해놓고. 그건 마치 How about meet at 5라고 얘기한 거하고 똑같죠. How about meet at 5가 아니고보다 How about meeting at 5 해야 되는 거 알죠. About도 전치사고 for도 전치사기 때문에 어떤 행동한 것 때문에 고맙다 할때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에 ing 형태, 동사가 오고 싶으면 동명사의 형태 안만 길어봤자 is로 바꿔 쓸수 있죠. Thank you for it. 그것 때문에 고마워.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Thank you만 이제 아는 게 아닌 건 Thank you for 어떤 것. 이것까지도 이제 알아야 돼. 여기서는 taking care of me니까 나를 돌봐준 것 때문에 고맙다고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그다음 don't mention it에서는 먼저 mention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 게 있는데요. mention은 단어 사전에 찾아보면 뭐하다, 언급하다,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뭐 트위터 같은 거 하는 친구들 보면 뭐 mention 이렇게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렸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댓글 다는 것을 보고 mention이라고 해요. mention. 그러니까 mention의 뜻이 언급하다, 말하다, 상대방의 한 말을 다시 한번더 말하다, 뭐 이런 뜻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don't mention it 그랬으니까 해석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야. 그런 말 하지 마. 고맙다고 얘기할 필요 없다. 이런 뜻입니다. 고맙다고 얘기할 필요 없어. 아무 일도 아니니까. 그렇습니까? 별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네, 그럼 우리가 집중 감사의 답하기, 우리가 익혀야 될게 감사의 답하기니까
존 멘션이 대신 쓸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미 알고 있는 you're welcome, don't mention it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먼저 설명 나와 있는 거, 감사를 표현할 때 thank you만 있는 게 아니고 thank you for 뒤에 어떤 것, 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그러니까 어떤 것이 오거나 뭐뭐 하다가 오고 싶으면 ing 형태로 뭐뭐 해준 것, 뭐뭐 하는 것의 형태로 해서 thank you for doing이나 thank you for the gift, 그쵸? Thank you for the water. 뭐 목말라 죽, 막 사막에서 실종돼 있던 사람인데 뭐 겨우 어떤 사람이 지나가서 발견해서 물 좀 주세요 그랬죠? 물 줘서 고맙습니다. Thank you for the wat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for 뒤에는 어떤 것이 온, what에 대한 대답이 오면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 Thank you 다음에 감사하는 이유를 어떤 것 때문에, for가 뭐 때문에라는 뜻이죠. 어떤 것 때문에 고맙습니다 라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좀 더 고마워하는 이유를 덧붙여서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감사에 답할 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모두 있고 you're welcome 뭐 그대로 해석하면 너는 환영받는 사람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너는 환영받는다. welcome 이 원래 환영받는 이런 뜻이니까 welcome. 그 다음에 그런 얘기할 필요 없어? don't mention it. 아, 고맙다고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my pleasure 또는 it's my pleasure가 보이는데요. pleasure가 뭔 뜻이죠? 오케이. 또 까먹었죠. 그렇죠. 플레저 얘기 나오면 선생님이 플리즈부터 얘기 시작하고 플리즈 얘기하고 플리즈 얘기했으니까 또 뭐도 얘기하겠어. 그것도 얘기할 거고 플리징도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플리즈드도 얘기하고 잘 얘기했어요. 그렇죠. 플레전트도 얘기하고 그렇죠? 플레저도 얘기하고 그렇죠. 플리즈가 뭐예요? 플리즈 기쁜? 제발 아니야, 제발. 그런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기쁘게 해주다, 이런 뜻이 있다, 그죠? 그쵸? She pleased me. 그녀가 나를 기쁘게 해줬습니다. Please가 동사로서 쓰이면 기쁘게 해주다, 라는 뜻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얘가 동사니까, ing 형태도 있고, 3단 변신 please, pleased, pleased 하기도 하겠죠? 그럼 pleasing이 뭐겠어? 그렇죠. 기쁘게 만들어주는, 기쁜 감정이 들도록 만드는 pleasing sound. 뭐겠어? pleasing sound. 기분 좋게 해주는 소리. 그렇습니까? 그러면 pleased는 그렇죠. 기뻐하는 이죠. 기쁜 감정을 이렇게 I am pleased. 그러니까 나 기뻐한다. 그 다음에 pleasant는 얘랑 비슷한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pleasant sound. 그렇습니다. 기쁜 감정이 들게 하는 상쾌한 뭐 이런 뜻이에요. pleasant. 그렇습니다. pleasant air. 상쾌한 공기. 그렇습니다. 그럼 pleasure는 뭐겠어? pleasure. pleasure. 아까 민규가 얘기했듯이 기쁨이죠. 기쁨. 그렇습니다. 그럼 thank you for helping me. 그랬을 때 my pleasure. it's my pleasure. 그럼, 네가 좋으라고 한 게 아니고 뭘 도와주니까 내가 어떻다. 내가 기뻐. 뜻입니다. Not my pleasure. 널 도와준 건 내 기쁨이야. 널 도와주게 돼서 내가 기분 좋아졌어. My pleasure. It's my pleasure.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the pleasure is all mine. 뭐겠어요? 기쁨은 모두 누구 거다? 내 거다 라고 얘기한 거죠. 기쁨은 다 내 독차지야. 널 도와줘서 무지하게 기뻐. 됐습니까? 그 다음에 no problem도 있겠죠. No problem. No problem. 널 도와주는 건 뭐 될 게 하나도 없다? 문제 될 게 없다 이런 뜻이죠. No problem.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뜻이죠. No problem. 그 다음에 not at all. Not at all. Not at all은 전혀 아니다 라는 뜻이죠. 전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뭐 할 일이 아니다. 전혀 나에게 고마울 일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전부 다. 아? 전혀 고마울 필요 없어. 이거랑 비슷한 뜻인 거죠. 의미는. 전혀 고마울 일이 아니야. Not at all. 나래로를 원래 전혀 완전 적극적으로 부정할 때 이렇게 원래 나래로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뭐 Are you hungry? 그랬어요. Are you hungry에 대해서 나래로 하면 전혀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이 뜻이고요. Thank you 라고 그랬는데 나래로 그랬을 때는 뭐 고마워할 필요 없어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anytime 뭐였어? anytime. 그렇죠.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해라 이렇게 쓰죠. 언제든지 도와줄게. anytime 언제든지. 그다음에 여기 안 보이는 게 있는데 많이 쓰이는데 안 보이는 게 있는데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That's nothing. 이런 것도 있죠. That's nothing. 아무 일도 아니야. 별거 아니야. That's nothing. My pleasure. Don't mention it. 이미 갈 필요 없어. Don't mention it. My pleasure. Not at all. 고마워할 일 아니야. No problem. That's nothing. Welcome. 그래서 또 다른 예가 되는 대화가 하나 더 나오네요. A가 뭐라 그래요? Thank you for your kindness. 그죠? Kindness가 뭐겠어요? 친절함, 친절 명사죠. 그렇죠? 어떤 시에 NESS 붙어 있으면 명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Thank you for your kindness. 그랬더니 뭐래요? My pleasure. My pleasure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 You're welcome. Don't mention it. That's nothing. Not at all. Not at all. You're welcome. 좋습니까? No problem. That's nothing. 그런 것도 있다. 자, 네, 그래 두 번째 대화네요. 그렇죠. Carrying my bag. Carry my bag은 내 가방을 들어주다라는 뜻인데, carrying my bag에 쓰다 내 가방 들어주는 것 때문에가 되는 거죠. 가방 들어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carrying my bag. 그니 뭐 아무 문제 될게 없다. 뭐 problem. 됐습니까? 다같이 Thank you for taking care of me. Thank you for taking care of me. 됐니? Well, don't mention it. 아무거나 하나 뱉을 don't mention it. My friend. My friend. 혹은 나도 하겠고. That's nothing. You're welcome. No problem. No problem. My friend. Not at all. My friend. Anytime. Welcome. 나 이렇게 반복해서 익히도록 하시고요. 어,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차 묻고 답하기 여기서 본 거 같네요. 아, 저 이거 하면 됐어요. 오케이, 일단 A가 뭐라 그럽니까? Do you know how to use this camera? Do you know how to use this camera? 그랬더니 뭐래요? Yes, it's easy. 그렇죠. Yes, it's easy. 우리가 it에 대해서 할 말이 있고 how to use this camera에 대해서 또 할 말이 조금 있죠. 그러니까, Do you know how to use this camera? Yes, it's easy. 그랬더니 A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Can you tell me the steps? 그렇죠. Can you tell me the steps? 그렇죠. Can you tell me the steps? Steps 뒤에 생각된 말 보이죠. 그렇죠? 그렇죠? Can you tell me the steps? 스텝의 뜻은 뭐예요? 스텝? 단계, 순서, 절차 이런 뜻이죠. 그 외에도 발걸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 한번 모르고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씩 있습니다. 조금씩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이런 뜻이 스텝 바이 스텝. Can you tell me the steps? 오케이, 그래도 B가 뭐라 그래요? Sure, first turn on the camera, next point it at something. Then push the red button. 아, red button이 뭐 하는 버튼이겠어? 그렇죠. 그리고 셔터 버튼이라고 했죠. 아, 오케이. 그래서 Can you tell me the steps라고 했으니까 Can you tell me the steps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일반적으로 이런 말들을 붙이죠. 그렇죠. 이런 말들. 그렇죠. 첫 번째 그런 다음 그런 다음. 그렇죠. 그다음 여기다 이거 대신에 lastly. Finally 이런 말을 붙일 수도 있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무슨 문이야 이 전부다? 명령어. 그렇죠. 이렇게 명령문을 사용해서 뭐를 답해줄 수 있다? 절차를 답해줄 수가 있다. 자 그럼 봅시다. 선생님이 Do you know how to use this camera? 해서 How to use this camera에다가 밑줄 거는데 여기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자유롭게 How to use this camera에 대해서 선생님이 뭐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얘기해. 저 평소문인데 묻는 문장이다? 자, 이 문장은 평소문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Do you know 부분이 주절이죠? 네. 묻는 문입니다, 그냥. 모르겠어요. 생략된 거? 생략된, 뭐가 생략된 거야? The way. The way가 어디에? 아, in order to가 생략됐다. So 점점 이상하게 나오고.
자, 그러면 내가 그러면 주입식으로 할게요. 자, 이거 나왔으니까 명형 부. 명사적 부분인데 그럼 거기에 왜 인원수가 5이 끼어들어? 인원수가 끼어들 때가 어디서 명사적 부분인데 뭐하기 위한 거 아니잖아. 됐습니까? 얘는 무슨 조형법이다? 투부정사의 명사자용법이다. 이런 얘기도 했죠. 뭐 플러스 투두, 의문사 플러스 투두는 항상 명사자용법이라고 했어 안 했어? Do you know it이죠? 이거 Do you know it? 너 그거 알아줘. 네.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더 얘기하지 않나요? How do you use this camera에 대해서 뭘 더 얘기하겠습니까? Do you know how you should use this camera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렇죠? How you should use this camera의 뜻은 네가 이 카메라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Do you know how you should use 또는 how I도 좋겠네요. I가 더 낫겠습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너는 알고 있니? 뭘 알고 있니? 내가 이 카메라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알고 있냐 이 말이죠. Do you know? Do you know 대신에 넌 나한테 말해줄 수 있니? 라고 절차를 물을 수도 있겠죠. Do you know 대신 쓸 수 있는 거? 그렇죠. Can you tell me how to use this camera? 해도 되겠죠. 맞습니까? Okay. Can you tell me how to use this camera? Do you know how to use this camera? 자, 그 다음에 How I should use this camera를 보고는 뭐라 그러죠? 그렇죠. 간접 의문이죠, 이거. 그렇죠. 그러면 이 친구가 Do you know how I should use this camera? 라고 물어도 되지만 뭐라고 직접 물어봐도 돼? 그렇죠. 자, 절차 부를 때 이런 것들을 써도 되지만 뭐라고 했는데? How should I use this camera? 라고 바로 물어봐도 되겠죠. 내가 이 카메라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그렇습니까? 내가 이 카메라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라고 물어도 되고 너는 내가 이 카메라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고 있니? 라고 물어도 되고 그렇습니까? 넌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이 카메라 쓰는 방법, 쓰는 방법 How to use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자, 지금 방금 뭔 짓 한 거냐면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수많은 표현들을 얘기한 거죠. 그렇죠? 이외에도 너는 단계를 알고 있니? 이래도 되겠죠, 이 부분에. 너는 단계를 알고 있니? 그렇죠. 그러면 steps는 steps인데 뭐의 steps? Do you know the steps of using this camera? 해도 되겠죠. 그렇죠? Do you know the steps of using? 됐습니까? 사용하는 단계 steps of using. Do you know the steps of using this camera?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How can I use this camera? 해도 되겠죠. 그렇죠? How can I use? 내가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가서 it easy. 자, easy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하겠다. 그렇죠? easy는 뭐 대신 왔나요? How to use this camera is easy.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생략된 말이 자동으로 보이죠? 쉽습니다. It's easy. 뭐 하는 것은 to use this camera. 가주어, 진주어. 됐습니까? It's easy to use this camera. 이 카메라 사용하는 것은 쉬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easy랑 같은 말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어휘 같은 easy, 쉬움이죠. 그쵸? 뭐 비슷한 표현을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Hardness. Hardness, good. Wow. Not difficult. simple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simple이 뭐예요? simple 간단한, 단순한. It's simple. It's easy. 됐습니까? simple 같은 단어를 이제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Can you tell me the steps 뒤에 생각된 말 아까 힌트가 나왔죠. Can you tell me the steps? steps of 그렇죠. Can you tell me the steps of using this camera? 됐습니까? Can you tell me the steps of using this camera? 그러니까 결국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A가 제일 먼저 한 말이나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말이나 똑같은 얘기한 겁니다. Can you tell me the steps of using this camera? Yeah. 소리 뭐 먼저 first turn on the camera. 더 카메라 안 남겨봤자 it 그렇죠. 그러면 이 문장을 is로 바꾸면 어떻게 되더라? 아니요. 그렇죠. turn on it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렇죠. first turn it on. 나 알죠.
이어동사의 목적어가 대명사가 없을 땐 다른 사이 공간하라. 랩 하는 것 같아요. 자, verb 다리라. Next point is that something. That something. Okay, point. 명사로서 뭐 어떻게 써요? 포인트 쌓았다. 점수죠, 그쵸? 네. 그쵸? 여기서 점수가 아니죠. 점수란 뜻이 아니죠. 여기서 포인트의 뜻은 뭐? 그렇죠. 겨냥하다죠. 겨냥하다. 겨냥하다. 가리키다. 포인트. 포인트 that something is 모든 것으로 포인트 더 카메라 at something. 여기 at 뜻은 무엇 무엇을 향하여라는 뜻이요. 무언가를 향해서 네가 찍고자 하는 물체를 향해서 겨냥을 해. 포인트 that something. 포인트 더 카메라 something. Then push the red button. 빨간색 단추를 눌러라. 아. 오케이.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부분을 봅니다. 절차나 사용 방법을 묻는 방법은 Do you know how to? Do you know how I can? 그쵸? Do you know how I should? 맞죠? 아. How can I use? How should I use? 이게 되겠죠. 아. How can I make? 그냥 직접 물어도 됩니다. 아. 그 다음에 can you tell me how to도 당연히 거고요. 그 다음에 can you tell me the steps of 여기는 좀 빠졌는데 can you tell me the steps of ing 그니까 뭐뭐 하는 단계 그니까 뭐 피자 만들다 많이 했죠 선생님. 피자 만들다 how to make pizza. make pizza how to make pizza 여기다가 make pizza를 또 피자 만드는 절차를 좀 만들어 주시겠어요? can you tell me the steps of making pizza 되겠죠. 그 다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뭐 일단 뭐 순서 얘기가 first, second, next, then, final, last, day 같은 거 다 모르는 단어는 없죠? 그쵸? 일단 then의 뜻은 당연히 뭐겠다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 영어로 after that 어?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명령문을 주로 쓰겠죠 뭐 하세요 그럼 난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또 다른 예문입니다 그쵸? 마이크로웨이브가 뭐예요?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 그렇습니다. steps 여기에 easy 뒤에 생겼던 걸 보이고 steps 뒤에 생겼던 걸 다 보이죠? 그렇습니다. open the door and put the food inside next set the time and press the start button then wait until it stops and take out the food 오케이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전자레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있니? Do you know how to use the microwave? 어, 쉬워. Yes, it's easy. 절차를 좀 말해줄 수 있겠니? Can you tell me the steps? 물론이지. Sure. First, open the door and put the food inside. Next, set the time and press the start button. Then wait until it starts sting and take out the food. 어려워. 됐습니까? 그니까 뭐 테이크 아웃 하는 거, 뭐 음식점에서 패스트푸드점에서 here or to go 이렇게 얘기하죠 here or to go 또는 in or take out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here or to go here 여기서 드시겠어요? or to go 가지고 가실 겁니까? 이 말이죠? 그러니까 in 안에서 드실 거예요? or take out 가지고 나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how to use the microwave 대신 될 수 있는 거 do you know how? I should use 알죠? How I should 직접 물으면 내가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을까? How should I use? How can I use the microwave? It's easy Yes, it's easy to use the microwave Can you tell me the steps of using the microwave? 아, 오케이 그래서 단계 절차 하는 것은 얘네 교과서에서 얼마 전에 했었죠 이게 내 교과서 또 나온 거 아, 예? 그러니까 됐습니다. 자 그다음 이번에는 또 다른 대화 이번엔 예내교과서 대화 어차피 또 예내교사의 교과서 또 갈 거고요. 자 허가 여부 묻고 그 다음에 불허하기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 그래서 여기서 똥 좀 싸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is it okay if I take the picture here? 하면 is it okay if I take the picture here? No, you're not allowed to do that. 아, 오케이.
그 말고요. 뭐 여기는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 두 댄만 뭐 좀 얘기합시다. 두 댄. 그러니까 이런 둘을 보고 일단은 뭐라 그럽니까? 응? 그렇죠. 대동사라 그러죠. 그렇죠. 대동사. 그러면 뭐 되시고 왔습니까? You are not allowed to take a picture here.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Is it okay? 무슨 뜻인지 쉽죠? Is it okay? 괜찮겠습니까? 이 말이죠? 그래서 Is it okay? Is it okay? If I take a picture here, 만약 내가 여기서 사진을 찍는다면 제가 여기서 찍는다면 괜찮은 행동인가요? Is it okay? If I take a picture here? If it's 만약이죠. 만약 여기서 사진 찍는다면 그러니까 여기다가 있죠. If I will take a picture here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거. 만약 라면에 일 넣으면 사람이 먹고 죽습니다. 아, 그럼 라면 드세요. 신라면은 괜찮아. 먹고 먹고 신라면은 신라면은 신라면 말고 무슨 라면? 마냥 라면 맞아. 스프에 스프 열어갖고 이렇게 딱 넣다가 윌이 있으면 딱 빼내세요. 뭘 또 상상을 하고 그래? 야구르트 윌. 아, 어린다. 아, 윌 있네. 그니까 네. 여기 will 넣으면 안 된다고 마냥 라면에 If I take a picture here, so you are not allowed. You are not. 자 여기 이 부분도 잠깐 보면요, 이것도 좀 뭐 얘기할 부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allow의 몇 번째 녀석이에요? 두 번째. 당연히 세 번째 녀석이에요. 그래서 allow의 뜻은 허락하다. 그러면 너는 허락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너는 허락받지 못한다가 되는 거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죠? 하는 게 아니고 당하는 거. 그렇죠.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들어진다라고 표현하는 걸 보고 세 글자로 가르쳤는데요. 그렇죠. 수동태도 이거 수동태. 너는 허락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너는 허락받지 뭐 않는다죠. 이게 수동태입니다. be 플러스 뭐? be 플러스 bp. 입장받기 어떠시? You are not allowed. 허락받지 못합니다. 둘다 그런지 다 이거. 오케이. 일단 핵심 포인트부터 볼까요? Is it okay if by죠? Is it okay if by? 그렇죠? If by 넣어도 될까요? 그런 얘기겠죠. 그냥 보여.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와야 된다? 동사 원형. 그러니까 Is it okay if I eat this? 이거 먹어도 될까요, 말이죠? 그렇죠? Is it okay if I 하고 싶은 말 해봐. Is it okay if I eat this? 아 아니잖아. 고홈 나오잖아. 아니었어? 고홈 나오 아니었어? 고홈 들어간 라면 먹어도 될까요? 아 is it okay if I eat the 라면 that has will inside? 너무 어려워. 라면은 라면인데 이거 이렇게 will 들어가 will을 갖고 있는 라면 뒤에서 앞으로 꾸미면 되겠네. 라면 that has will. 라면 with will 하면 될까요? 라면 with will. Is it okay if I eat the 라면 with will? No, you're not allowed to eat that. 허락을 못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이거 이제 여러분들 중1 때 배웠던 건 Can I take a picture here? 저 그쵸? 또는 May I take a picture here? 하나 남았네. Would I? 어? Would I? 자, Could I? 너 상대방한테 부탁하는 건 내게 줘. 그렇죠? Can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그러니까 내가 해도 될까요? 넌 세 개였어. Can I? May I? 그렇죠? Could I? 그렇습니까? Can I, could, may I, could I, could I take a picture here? 그렇습니까? May I take a picture here? Can I take a picture here? Could I take a picture here? 그렇습니까? 그 중에 polite한 표현은? Could I. Could I랑 may I. 그렇습니까? Can I는 unpolite한 표현이다. Now, you are not allowed to 뒤에 동사 원형으로 뭐뭐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럼 얘 대신 쓸 수 있는 걸 좀 알아둬요. 어휘입니다. 어휘. 네. 허락받는 이란 allowed 말고 허락받는 이라는 다른 어휘를 좀 알아야 되겠는데요. You are not, you are not, you are not permitted 해야 되겠죠. You are not permitted. Permitted 어떤 허락받는
permitted to do that. 그 다음에 금지된 이란 말도 알아야 되겠네요. 그쵸? 그쵸? 금지된. 그러면 not, 지금 뭘 가르쳐요? not allowed. 대신 쓸 수 있는 게 banned. You are banned to do that. banned. 뭐든 금지된. 그럼 ban, 그럼 ban의 뜻이 뭘까요? ban. 금지하다. 그렇죠. 금지하다죠. 그렇죠. ban, banned, banned. 전부다. b-a-n-e-d. You are banned to do that. You are not permitted to do that. You are not allowed to do that. 자, 그래서 자세한 설명. 허가 부를 때 이제 다양한 is it okay if I 대신 쓸 수 있는 거죠. Is it okay if I sit here? 여기 앉아도 괜찮겠나요?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Do you mind? 너는 뭐하니? 희망하니. 너는 싫니? 너는 꺼려하니? If I open the window, 만약 내가 창문을 연다면. 아, 뭐 이거 중1 때 했던 거죠. 화장실 가도 될까요? Can I go to the restroom? 그 다음에 Are we allowed? 우리가 허락받습니까? 그렇죠? Are we 뭐 하는 거? To bring pets here. 여기에 애완동물 데려온 것을 우리가 허락받습니까? 라고 뭐라고요? Are we allowed to bring pets here? 이런 것도 있다. 자, 근데 이 설명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런 식으로 나눠놓으니까 각각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허락하거나 허락하지 않을 때 대답이 좀 달라지거든요. 자, 얘부터 허락, 지금 허락하는 걸로 먼저 저기 얘기할게요. 허락하는 거. Is it okay if I sit here? 했을 때 허락하는 건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얘는 쉽죠. Yes, it is. 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그래서 yes, it is okay. 괜찮아. 근데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싫습니까? 이거 영어스럽게 하면.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해석해놨지만 우리말스럽게 많이 바꾼 거고 이걸, 이런 걸 보고 의역이라고 그러죠. 의역. 의미가 통하게 번역한 거 의역. 근데 직역 하면 너는 실리 만약 내가 창문을 연다면 이거거든요. 그럼 너는 실냐라고 물었으니까 아니 싫지 않아라고 해야지 허락하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do you mind라는 질문 do you mind에 do you mind로 허가 여부를 물었을 때는 뭐라고 대답한다? No, I don't. 뒤에 생겼던 말, no, I don't mind. 그러니까 나는 어떻지 않다? 싫지 않다. No, I don't가 허락하는 게 됩니다. 됐습니까? No, I don't 이외에 전혀 싫지 않아. Not at all도 가능하고, not at all.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is it okay if I, 이거 지금 do you mind 빼고, do you mind 빼고 나머지에도 is it okay if I, Can I go? Are we allowed?는 허락하는 게 전부 Yes, it is. Yes, you can. Yes, you are. 이게 허락하는 거죠. Yes가 다 허락하는 건데 Do you mind?만은 No가 허락하는다는 거 주의하세요.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고 많이들 틀려요. 이렇게 봤어요. It's okay. 안 돼. 이 자리는 임자가 있어. No, it isn't okay. 안 돼요. No, you can't sit here.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만약 내가 창문을 열다면 연다면 당연히 싫겠습니다. No, I don't mind. 괜찮아. Go ahead. Can I go to the restroom? Yes, you can. No, you can't. Are we allowed to bring pets here? 여기에 애완동물 데리고 오는 것을 우리가 허락받나요? Yes, you are allowed to bring pets here. Yes, you are. 여기에 허락. 자, 그 다음.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이번에는 누구한테 좀 집중해서 쳐다볼 거냐면, 마인드를 좀 집중해서 쳐다볼게요. 자, 혹시 기억이 나실라나 모르겠는데, 마인드가 누구네 식구였더라? 마인드가. 그렇죠. 마인드 인조인의 식구죠. 그쵸? 그러면 do you mind if I, 지금 뭐 할 거냐면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하고 똑같은 또 다른 표현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우리말로 쓰면 너는 싫겠니? Do you mind? 지금은 만약 내가 창문을 연다면이죠? If I open the window. 여기다 너는 싫겠니 뒤에 뭐라고 바꿔 써도 돼? 창문 여는 것 이래도 되겠죠? 그쵸? 그러면 do you mind? 그렇죠. Do you mind
opening the window. If I open the window 대신에 opening the window 해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하고 뭐하고 똑같은 뜻이다.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나 Do you mind opening the window나 같은 뜻이다. 이해되나요? 대답은 똑같습니다. 열어도 되면 No, I don't. Yes, I do. 이러면 어, 나 싫어. 창문 열지 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불허하기네요. 허가하잖아요. You are not allowed가 보이죠? You are not allowed. 너는 허락받지 못한다. To enter here. 여기에 들어가. 이것. 이건 보고 B 플러스 뭐라 그런다? B 플러스 PP. 그렇죠. 수동태죠. 너는 허락받지 못한다. 여기 보이네요. Permitted. 그렇죠. Permitted. 뭐 받은? 허락받는. 그럼 Permit는 뭐겠어? Permit. 허락하다. 그렇죠. Permit하고 뭐하고 Permit하고 Allow하고 어떤 뜻이다? 같은 뜻이다. 어? 선생님 Allow하고 같은 뜻인 거 뭐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Let. 자 근데 Let은 이게 사역동사라서 이게 좀 뭐 그냥 Let은 안 씁니다. 네, 저번에 제가 말했습니다. 어? You are not Let 이게 안 써요. 지금 여기서 허락받 그걸 무법적으로 설명하면 let은 수동태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일단 you are not allowed, you are not permitted, you are banned, you are prohibited, you are prohibited, prohibit 뭐 하다 금지하다 같은 말은 ban. 밴. 밴의 삼성이신 밴, 밴드, 밴. 수동태. You are banned. 너는 금지당한다. You are prohibited. 윤규가 철강 반응. 자, 어휘 이제 슬슬. 여러분도 이제 어휘력을 슬슬 늘려야 될 거고, 내가 윙구가 좀 걱정이 되는 게 있어. 아, 사람, 세 번째. 아니 아니 그거 말고 단어 스펠링 자꾸 틀리고 이런 거. 어, 괜찮아. 저도 틀린. 자, 단어 단어 양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목표를 정해서 이제 선생님도 그렇게 했어. 하루에 한 개씩. 하루에 한 개씩 300개씩. 내가 이제 그 팟캐스트라고 있고 정식 요즘 개인 방송할 수 있다는 사람이 유튜브라든지 팟캐스트라든지 요즘에 이제 뭐 그 서울에 있는 선생님들 서울에 있는 학원 선생님들이 하는 팟캐스트가 있거든. 공식 어? 공식 뭐 비슷한 거 그거 이렇게 들어보면 거기 이제 서울에 있는 영어 선생이 하는 방송이 들어보면 애들이 학원에 딱 오면 이런 거 있잖아. 선생님 클래스 카드 같은 거 하는 거. 100 하루에 100개씩 준대. 와, 와. 중요한 게 애들 저거 다 기억하세요. 맞아요. 네. 어. 그럼 단어는 그렇게 외우는 거야. 100개 쫙 외우고 한번. 그다음에 시간을 한 100개 외우는데 한 30분 정도밖에 안 된대. 와. 30분 정도 시험 한번 딱 치고 그다음에 그 다 외울 때 한번 100점 맞을 때까지 집에 못 가요. 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걔들이랑 뭐 여러분들보다 더 머리 좋고 있는 거 머리 다 똑같습니다. 그냥 적응하기 나름인 거죠. 애들 집에 가고 싶어서 막 달달 외우는 거 미친 듯이 하고 오자마자 막 바로 막 막 외우는 거 미친 듯이. 그 단어 시험 끝나면 그다음에 이제 문법 문제 풀어놓은 거 들고 와서 이제 세워서 막 틀렸어요. 다시 또 와. 뭐 그렇게들 하고 있대요. 고등학교 가면 뭐 해야 돼요? 단어 열어야 돼. 오케이, 나왔어.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 근데 잠깐 얘기를 하면 뭐 물어본 김에 뭐 내가 가끔씩 얘기하는데 중학교 끝나기 전까지는 죽었다 깨라도 뭐는 끝내라고. 이제 문법은 끝내라고. 독해 같은 것도 하고 있어야 되고 듣기도 하고 있어야 되고 단어도 해야 되는데 일단 문법은 일단 끝내놓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계속해서 뭐 중3 졸업할 때까지 문법하고 공부하고 있으면 망하는 거야. 이게 약간씩 겹쳐져. 그러니까 한 중2 끝날 때까지 중3 올라가기 직전까지는 문법 비중이 좀 높아.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무급 줄, 비중은 줄이고 어휘와 읽기를 많이 해야 되니까 어휘와 독해를 중3 때 이제 서서히 막 단어 양을 엄청나게 늘려야 돼요. 전번에 한번 보여준 적 있지 않나요? 고등학교 때 이런 거 여러분들 겁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학생들이 다 똑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단어를 외운다는 게 눈사람 만드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처음에는 요만한 거 가지고 시작하면 한 바퀴 굴려봤다 달라붙는 눈의 양이 별로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놀고 있는 게 아니고 단어도 공부하고 읽기도 하기 때문에 점점 이게 조금씩 커집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한 바퀴 돌리고 나면 달라붙는 눈의 양이 많아지지. 여러분들 기존에 알고 있는 단어의 양이 많아지면 점점 하루에 익힐 수 있는 단어의 양은 훨씬 많아져요. 50개씩, 70개씩. 됐습니까? 선생님 생각에 하루에 100개씩 그렇게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 응? 응?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시험 대비 수업 할 때도 마찬가지 뭐 클래스 카드 하잖아. 그래서 거기 보면 여러분들 내가 그냥 단어 한 글뜻만 하는 게 단어, 영영풀이, 단어, 예문 이런 것도 다 하잖아. 그럼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새로운 단어들을 본인만의 단어장에 적어놓고 그런 것들을 익히는 거예요. 뭐 내가 하루에 몇 개씩 외우겠다. 단어 공부 따로 하겠다. 이거보다는 내가 단어 공부 중에 제일 안 좋게 생각하는 게 사실 단어 뜻 이거야. 왜냐하면 단어라는 건 그렇게 익혀지는 게 아니고 어떤 실생활 속에서 사용하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 가고 싶은데 화장실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 이런 것들 하면서 거기에서 뭐 예를 들어 내가 way라는 단어를 몰랐어. Can you tell me the way to the restroom? 뭐 이런 표현이 있다. 그럼 내가 만약에 way라는 표현을 몰랐다. 그럼 그것도 way가 길이나 방법이란 뜻이구나. 그런 식으로 자기가 익혔던 거. 아니면 뭐 오늘 우리가 리더스뱅크 했다. 리더스뱅크 했는데 새로운 단어도 알게 됐다. permit란 단어를 봤다. permit 뭐 하다? 허락하다지. 그쵸? 뭐 am I permitted? 이런 것도 am I permitted to go there? 간단한 표현들을 이런 식으로 어떤 이걸 보고 컨텍스트 문맥이라는 거 문맥 속에 단어를 넣어서 이렇게 보고 그래서 뭐 내가 몇 개를 외워야 되겠다 이거 막 이런 것들보다는 매일매일 보면서 여러분들 여기 마이크로웨이브 같은 단어들 봤잖아요. 그렇죠? 뭐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충분히 추측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마이크로웨이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따로 옆에다가 작은 연습장이나 수첩 같은 데다가 모아놓고 그 단어들을 공부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 단어를 공부하면서 나도 모르게 잠재의식 속에서 단어 공부 말고 오늘 다른 거 수업했던 거 Can you tell me how to use the microwave가 전체적으로 생각 안 날 수는 있지만 그게 약간씩은 더 자극이 되겠죠. 내 그것을 학습했던 부분이. 됐습니까? 그래서 연관 지어서 뭐 보면은 뭐 영어 공부하는데 단어 공부 따로 문법 공부 따로 뭐 독해 공부 따로 듣기 공부 따로 이게 아니야. 사실 다 합쳐야 돼 이것들이. 뭐 사실 여러분들이 한글 배우면서 뭐 여러분들 우리말 말하기 듣기 쓰기 배우면서 자 엄마가 이렇게 딱 들어와갖고 자 오늘은 한글 단어를 외우겠어. 어? 자 이건 책상 이건 라디오 내일까지 하루에 한글 단어 10개씩 20개씩 외워. 그다음 자 오늘은 한글 읽기를 배우겠어 이러면서 배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얘기하는 영어 공부하는 방법으로 whole language라고 그래. WHO whole language 전체적으로 다 합쳐서 하는 공부 방법. 그러니까 문법 공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읽기 공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듣기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단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문법이라고 따로 배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국에 살거나 영어를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으면 문법 공부 사실 필요가 없어.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루에 기껏 해봤자 2시간, 3시간 집에 가서 공부 안 하니까 2시간 예. 아니면 어떤 날은 하고 나누니까 하루에 1시간도 영어를 안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문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남의 나라 말을 하는 규칙 369 게임 하는 거하고 똑같아. 문법이 물론 369보다는 훨씬 규칙이 많지. 그래서 반복해서 익히잖아. To go!
나왔어. 투고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내가 뭐 얘기할 거다 이렇게 좀 나올걸? 투고 there 하면 뭐 1, 2, 3, 4 또 그러잖아. going there 이러면 뭐 또 그러잖아. 두 개 또 그러잖아. 어? d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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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 5개 이런 거 올라야 돼.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뭐 이런 것도 you can't use.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이 중일 때 배웠던 거 you can't use, you may not use 이런 거 얘기했죠. 됐습니까? 굉장한 표현들이 있다. 오케이. 그다음에 허락하기에는 TV라는 파트. 허락할 때 sure, of course, okay, alright, why not, no problem. 다 알죠?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는 why not. 이거 허락하지 않는 게 아니고 허락하는 거죠. 왜 안 되겠어 해도 되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사실은 이거 할까? 네. 자, 만약에 이건 지금 얘들 학교 거니까 좀 더 복잡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 sure 하고 of course 여러분도 들어도 돼요. sure 하고 of course가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숫자가 괜찮아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중학생 학생들은 sure하고 of course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do you mind에 갔을 때 do you mind에 대해서 대답은 sure하고 of course가 다른 뜻이 돼버려요. 자, do you mind 이랬어.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그럼 of course not 시 허락하는 거야. 아, of course. 아, 어려워. 당연히 싫지 않습니다. 물론이죠. 오케이? 네. 근데 그렇다면 of course not이 허락이니까 sure not이 허락인 것 같죠? 근데 sure가 허락이야. 일단 sure 속에는 무한 긍정이 들어있다라고 일단 이렇게 되죠. 무한 긍정. 근데 뭐 유튜브 보니까 sure는 sure! 이러면 어? 해도 되지만 sure 니 맘대로 해! 이런 느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뭐, 그것까지는 아직은 익힐 필요가 없고요. sure는 내 안에 무조건 yes 있다. of course는 of course와 of course not이 다르다. 뭐, 그런 정도 일단 알아보세요. 저거요. 어? 오케이. 얘네들이 더 열심히 해. of course다. 오! of course다. 아, 그래서. of course다. 자, 그 다음에 자신이 화났다는 표현과 거기에 화났다고 얘기할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오케이, 그래서 A가 He's playing music too loud. I can't stand it. 이러고 있네요. 그렇죠? 뭐 이 정도는 알 것 같고요. 이거에 좀 중요해 보이네요. 그렇죠? stand, 뭐 하다는 서다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는 음악을 너무 시끄럽게 연주한 중이야. 나는 서 있을 수가 없어. 오, 참을 수가 있어. 그렇죠. 스탠드가 서다라는 뜻도 있지만 뭐라? 참다. 처음 말했어. I can't stand it. 그러면 참다라는 단어는 혹시 또 학교에서 뭐 딴 거 배웠나요? Relax. Relax? 진정해. Understand. 참다. I can't bear it 도 있죠. 그렇죠? I can't bear it. 이게 뭐예요? 참다예요. 참다죠. I can't bear it. 곰. 곰도 되고 참다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도 됐더라? 응? Beer? 맥주스 beer. 아! Bear, boar, born은 뭐였더라? 새끼를 낳다였죠 이거. 습니다. 새끼를 낳다, 참다 이런 뜻들이 됐네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못 참겠답니다. I can't stand it. 됐습니다. 이외에도 tolerate도 있죠. tolerate. I can't tolerate it. 뭐 할 수가 없다. 참을 수가 참다 되고 참다 3종 세트. stand bear tolerate. I can't tolerate it. I can't stand it. I can't bear it. Calm down. Calm down, you relax it all. But take it easy. 그렇죠? Take it easy. Don't take it so hard. 그래서 배웠죠. 그렇죠? Don't take it so hard.
look on the bright side. Look on the bright side. He's having a party. 커피를 하고 있잖아. 여기 look on the bright side는 좀 문맥상 안 보인다. 어? 실망했을 때 쓰는 거고, 실망했을 때 look on the bright side. He's playing music too loud. 너무 시끄럽게. 자, 이거 붙일 수 있지 않을까? 붙일 수 있지 않을까? 그는 연주한 중이야. 음악을 어떻게 너무 시끄럽게. 누구로서? 나로서. 나로서. 뭐 하기에? 참기에. 잘 생각해보고 calm down 바꿔 쓸 수 있는 거 그쵸? He's having a party. 자, 이거 시제가 뭐죠? 현재 진행형. 현재 진행형으로 그렇지. 어? I am having 되나? 안 돼요 왜 안 되지? 자, 그렇죠. 그렇죠. 뭔가 아는 것 같아. 가지고는 증인인데 안 되잖아요. 해부가 여러 가지 뜻이 있다로부터 얘기했을 때도 해부가 가지다, 먹다, 어떤 시간을 보내다, 어떤 경험을 하다 이런 뜻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누면 그러니까 좀 가지다에서 나온 거지만 좀 그걸 좀 세분화시키면 가지다도 되고 먹다도 되고 그다음 어떤 시간을 보내다, 어떤 경험을 하다 이런 뜻으로 나뉠 수가 있다고. 그럼 먹고 있는 중일 수 있죠.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일 수 있죠. 있지만 가지고 있는 중일 수는 없다. 진행형이 안 되는 거라 했죠. 책 먹고 있을 수 있다. 뭔 책을 보고. 꼭 가능합니다. 애가 여울 수도 있잖아. 책 먹는 게. 책을 보고. 가능합니다. 저희 유식합니다. 먹고 봐. 책을 보고 있는 게 맞아. 됐습니까? 오케이. 고우트도 아니고 염소도 아니고. 야. 오케이.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He's playing music too loud. 합치기죠. 그 음악을 너무 시끄럽게 연주 중이야. He's playing music too loud. 누구로선? For me. 뭐 하기에? To stand. 너무 안 되죠. 너무 있잖아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문장을 하지 뭐야? He's playing music too loud. For me to stand. 아, 그래서 for me를 보고 뭐라고 해볼까?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 기억나십니까? 왜 of me가 아니야? of me를 쓰는 경우에는 여기 오는 말이 어떤 사람의 심성. It is kind. 친절한 일입니다. It is kind. 네가 그런 말 해주는 건 It is kind of you to say so. 됐습니까? for 플러스 목적격 쓰는 경우와 of 플러스 목적격 쓰는 경우가 있었지요? 그쵸? 어? 이 경우에 사람의 성격을 얘기하는 것이 없죠. 너무 시끄럽다. 누구로서 for me to stand. Calm down. 그래서 여기에 having은 그는 파티를 열고 있는 중이다. 어? 진행이 가능하죠. having a party. 자, 그래서 have a party가 뭐다? have a party의 뜻이 뭐다? have a party, 파티를 열다죠. 그래서 파티를 열다. 그러면 이거 같은 뜻. throw a party. 그렇지. throw a party. 파티를 집어 던지죠. 파티를 열다. throw a party. 하나 남았네. hold. 그렇지. 와우. 아. 셋이 합치니까. 하나, hold a party. take a party. take a party, no. have a party, throw a party, hold a party. 파티를 열다. 오케이. 그래서. The World Cup will be World Cup이 홀드를 그렇지 will be held in Russia in 2018. 맞습니다. 다 알고 있던 사실이죠. 그렇죠? Okay, will be held. 뜻이 뭐예요? Will be held. 개최될 것이다. 그렇죠. 개최될 것. 수동태적으로 그렇죠. Will be PP잖아. 조동사 있는 수동태고 그러니까 의미해야 열릴 것이다. 네, 그래서 뭐 숨어 있는 것들 다 끄잡아 내봤어요. 와, 너무 시끄럽게도 이거 너무 시끄럽게 누구로서 뭐하게 for me to stand 나로서 참기 참겠다. calm down. calm down 바꿔 쓸 수 있는 거 안 보고 기억나는 거 relax 했고 또 take it easy. Don't
Don't take it so hard. 아. 그걸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Don't take it so hard. 그 다음에 don't be 이런 것도 있죠. Don't be. Don't be late. Don't be. Don't be angry. Don't be angry. Don't be upset. Don't be mad. Don't be mad. Party. 오케이, 핵심 포인트 보겠습니다. I can't stand this. 나는 그, 나는 서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을 많이 안 해도 참을 수가 없다. I can't stand it. 또는 나는, 아 이런 것도 있네. 나는 뭐 겪을 만큼 겪었다. 참을 만큼 참았다. 앞에 나왔는데. Enough is enough. 그렇죠. Enough is enough. I have had enough. 이런 것도. Enough is enough. I can't stand it. Calm down은 진정하라고 하는 표현이다.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오케이, 배열이 나오네요. I can't bear it. 나는 몸이 뭐 어쩌고 아닙니다. 나는 참을 수가 없다. I can't bear it. 그러니까 배열과 색, 배열과 원래 이렇게 뱃속에 뭔가를 품고 있는 게 배열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품고 있을 수가 없고 밖으로 내질러야 되겠다. 화를 내야 되겠다. I can't bear it. 참을 수가 없다. I can't stand the noise. 난 소음을 못 참겠다가 뭐라고? I can't stand the noise. 더 이상 못 견디겠다가 보이죠? 더 이상 못 견디겠다. I can't take it anymore. Take it anymore. 노래 가사가 좀 많이 나옵니다. I can't take it anymore. 그 다음에, 아, 이거 있네요. Put up with이 뭐예요? Put up with. Put up with이 뭐겠어요? Put up with. 참다. 그렇죠. Put up with. 그러니까 지금 여기 또 3종 세트. Put up with stand bear. 3종 세트. Put up with. 참다. Put up with은 뭔가를 이렇게 꽁꽁 싸서 이렇게 집어넣는 느낌이죠. Put up with. 나? 나는 그에 대한 나의 화를 꽁꽁 싸면서 어디 넣어둘 수가 없다. Put up with. I can't put up with him. 사실 이런 수거가 좀 어렵죠. 영어를 다하게 하는데 싫어지고 어려워지는 단어랑 수거들. 이걸 많이 해야 됩니다. 고등학교 다 나올 수 있어. 그 다음에 뭐 그냥 진정해가 뭐냐, 그냥 진정해 just calm down. 느긋한 마음을 가져라 take it easy. 편안한 마음을 가져라 just relax. Don't take it so hard.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되돌아보면 제일 먼저 뭐 배웠더라? 제일 먼저 뭐 배웠더라? 감사합니다. You're welcome. Don't be angry. No problem. No problem. That's nothing. Not at all. Not at all. Anytime. 그 다음에 Do you know how to? 그쵸? Yeah. How can I? How should I? 그쵸? Can you tell me the steps? Can you tell me how to?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명령문으로 대답하는 거. 그 다음에 Is it okay if I? 그쵸? Is it okay if I? 어? Do you mind if I? 이거 am I allowed to do? Are we allowed to do? 맞습니까? Am I allowed to do? 제가 허락받나요? Are we allowed to do? Can I? May I? Could I? 목 때리는 표현 쓰세요. 맞습니까? 근데 대답할 때 예만 조심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나 싫지 않아라고 해야지 허락하는 거죠. 쇼로 하면 좋아. 자. 화났어. I can't stand it. I can't bear it. I can't. Put up with, him. With it. Put up with.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감사하다는 얘기가 먼저 나오겠네요. 감사합니다. 뭐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 이런 것도 쭉 나오겠죠.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빈칸부터 채워보겠습니다. Man과 woman이 대화합니다. Man이 뭐라 그래요? Thank you for carrying my bag. 그랬더니 you're welcome. 그렇죠. You're welcome. No problem. That's nothing. Don't mention it.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woman과 man이 대화합니다. 뭐래요? Thank you for taking our picture. Thank you for taking. Thank you for 중요하다 했죠. Thank you for doing. Thank you for it. Thank you for taking our picture. 그랬더니 you're welcome. 이거네요. 그 다음, 워먼과 맨이 대화합니다. 워먼이 뭐래요? It is so great party. So, okay. 아, so는 얘가 있는데 쓸 수 있구나. It is really a great party. 어, really 가능하고 또. It's really a great party.
실망이야. Very요? Very 오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돼. It's a very great party. 오가 여기 있어야지. It's a very great party. S. 응? Really 쓰고 싶어? It's a really great party. 아, 얘들 머리에 불이 안 들어오네, 아직도. 불이 안 들어옵니까? 그렇지. 그렇죠. 와우, 와, 찍었네. It's such a, such a, 보이죠? Such a great party. It's such a great party. Such a, such a, such a. 오가 여기 있는 게 힌트죠. 여기 없잖아. It's a such a great party 아니잖아. It's such a. It's such a great party. 그 다음에 뭐래요? Thank you. Thank you for inviting me. Inventing me 아니죠? 그렇죠? Inviting me. 그랬더니 my pleasure. I'm glad 여기 생각 때만 보이죠? I'm glad you could come. 생각 때만 뭐죠? I'm glad that you could come. 그 다음에 that you could come은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네요. 난 기쁘다. I'm glad. 누구로선? For you. 뭐 해줘서? I'm glad for you to come. 이래도 되죠? 그럼 배웠죠? 어디서? 누가? 오케이. 뭐 짧은 대화 해가지고. 일단 첫 번째 대화에서 남자가 고마워합니까? 여자가 고마워합니까? 남자가 고마워. 남자가 고마워. 그럼 왜 고마워? 상황 들어줄 거야. 누가 줄 거야? 여자인가? 나 이거 봐. 나 가방 들어준 사람 남자야. 여자다. 이런 것도 헷갈리면 안 되겠죠. 대형이가. 나. 두 번째 대화 사진 찍어준 사람 누굽니까? 남자예요. 남자죠. 그렇죠. 그래서 thank you for taking our picture. 뭐야? 그다음 세 번째 대화 고마워하는 사람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요. 여자. 파티에 초대받아 간 사람은 누굽니까? 여자요. 여자죠. 그렇죠? 그럼 파티를 연 사람은 누굽니까? 그건 모르죠. 남자죠. 예? 여사람은 누구죠? I'm glad you could come to my party. 오케이? 그렇습니다. 예? 자. 여사람. 자, 네가 파티장에 갔다 쳐. 네. 파티장에 갔는데 너도 손님이고 얘도 손님이야. 누가? 그러니까 여기에 나를 초대해서 고맙다는 걸 통해서 woman은 게스트야 호스트야? 게스트. 매니? 호스트죠. 아? 주체자죠. 나? 자 그러면 자세하게 살펴보기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부분 가볼까요? Thank you. Thank you for carrying my bag. 그렇죠. Thank you for carrying my bag. 그랬더니 뭐래요? No problem. 아, no problem. 자, 그래서 여기에 ing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대죠. 그렇죠? 이 ing는 1번, 2번. 이 ing는 1번 뭔데? 1번 동명사죠. 그러니까 동명사. 그러니까 현재 분사입니까? 동명사니까 그거죠.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이 전치사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마워하는 이유를 얘기할 때 전치사 뭐 쓴다. 뭐뭐 때문에 for. Getting my back 해준 것 때문에 Thank you for 감사해 주고요. 그 다음 No problem 이외의 것들 쭉 보겠습니다. 뭐 우리가 안 다룬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거 웰컴이고요. 그 다음에 전혀 고마울 일이 아니에요. 나래러 그렇죠. 그런 말 안 해도 돼요. Don't say that 말고 Don't mention it
그 다음에 no problem. It's my pleasure. 제가 뭐 새로운 건 없었네요. 다음 계속해서 그 다음 부분 일단 대화에 댓글 같이 보겠습니다. What are you, woman? Thank you for taking our picture. 그랬더니 you're welcome. 별거 없고요. 세 번째 대화. It's such a great party. Thank you for inviting me. 그렇죠. Inviting 정도 쓸 수 있을 줄 아시죠? Inviting me. Thank you for inviting me 하면 안 되는 거 알죠? 그러니까 그랬더니 내가 기쁜 일이야. My pleasure. 쓸 수 있을 줄 알아야 되고요. I'm glad that you could come. 난 기뻐. 왜? 네가 올 수 있어서. 아? 오케이. 그러면 소하고 소치하고 비교하겠대죠? 알죠? 뭔 얘기할지. 그쵸? 니들 해봐봐. 얘기해줘. 소하고 소치 좀 비교 좀 해줘. 그렇죠. 명사가 없을 때 쓰는 거죠. 매우 춥다. It is so cold. Very cold. 맞습니다. Very는 상관없이 다 쓴다 그랬죠. 명사가 있든 없든. 근데 매우 추운 날이다. It's such a cold day. 또는 It's a very cold day. 맞습니다. 오케이. 기억이 나셔서 다행이고요. 오케이. 아셔야죠. 그렇게 했는데. 다음 두 번째 고맙다고 표현한 게 좀 긴 대화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woman 1과 woman 2가 나옵니다. woman 1, woman 2. 여자 둘이 대화하네요. woman 1이 뭐래요? 2? So can you help me to something? For something? A가 B 하는 것을 도와주다. 중학교 1학년 때 시험 문제 무지하게 나왔죠. B. 여기 to do. To do 넣어도 되겠네. Can you help me to do something? 해도 돼요. 또, Can you help me do something?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여러분들 잘 못 외울까봐. 내가 숙제하는 걸 A가 B 하는 것을 도와주다 할 때 A가 B 하는 것을 도와주다 이거 그때는 뭐? 이것도 명사? 이것도 명사일 때 여기 전치사 뭘 넣을 수 있다고 했잖아. That? That이 전치사야? 아무래도 With, with. 그렇죠. With이었죠. 그래서 help A with B 이거 꼭 외우라고 했죠. 네, 전혀. 그리고 뭐라 그랬냐? B를 가지고 있는 A를 도와주다 라는 뜻이니까 A가 우리만 적으면 A가 B 하는 것을 도와주다가 된다. 그러니까 Can you help me do something? Can you help me with something? Can you help me to do something?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something에 대해서 선생님 또 짚고 넘어가겠죠. 그렇죠. 왜 때문에? 그렇죠. 맞잖아. 그렇습니까? 원래 anything 아니야 이거? 아니. 그렇습니까? Can you help me with anything? 아니고 Can you help me with something? 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woman 2의 이름 나옵니다. woman 2의 이름은 다나. 그 다음에 woman 1의 이름은 민지. 그렇습니까? 그래서 다나가 뭐래요? Sure. What's up, 민지? What's the problem? 뭐가 문제인데? 그랬더니 민지가 뭐래요? Can I borrow your PE textbook just for today? I forgot to bring one. Can I borrow your PE textbook just for today? I forgot to bring mine. I forgot to bring mine. Can I borrow? Can I borrow 대신 쓸 수 있는 건 어디서 배웠네요? 얘네 교과서에서 배웠죠. Can I borrow your PE textbook just for today? 는 방금 배웠잖아. 상대방이 뭐 받기? 허락받기. 허락받기.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좀 이따 해봐야 되겠죠?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I forgot to bring. 저 얘에 대한 얘기 하겠죠. 저 얘에 대한 얘기는 얘랑 같이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I forgot to bring mine. 그랬더니 woman 2가 누구였냐면 다나가 얘기하나요? 다나가 뭐래요? Sure? When do you have PE? 그러니까 When do you have PE? PE가 뭐의 줄임말인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그렇죠? PE가 뭐의 줄임말인지도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PE의 뜻은 체육인 건 알죠? 그랬더니 그렇죠. 민지가 뭐래요? I have it in the second class. Second period.
I have it in the second period. I have in the second period. Second class at the room. Okay, 그래서 다나가 뭐라 그럽니까, 다나가? Alright, but I need it back by 6th period. 그죠? But I need to back, I need it back, I need it back by 6th period. 그 다음에 I have PE 10. 10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렇죠? 그죠? Okay, 그랬더니 민지가 뭐래요? Okay, thanks, Dana. 그랬더니 no. Problem. 그렇죠. No problem. Thanks 뒤에 생략된 말 보이죠? 그렇죠? 그렇죠? Thanks 뒤에 생략된 말 생각해주세요. 자, 그러면 일단 내용 파악입니다. 자, 내가 읽는 동안 여러분 내용 파악해서 내가 막 질문을 하고 있는데 Can you help me with something, Anna? Sure. What's up, Mindy? Can I borrow your computer just for today? I forgot to bring mine. Sure. What do you have to need? I have it in the second period. Alright, but I need it back by 6th period. I have to eat that. Okay. 자, 그래서 국가도 안 가져오네요. 하나도. 나나도. 네. 그쵸? 그래서 다나는 몇 교시에? 2교시요. 그쵸? 그러면 민지도 6교시. 체육 수업 있습니까? 있어요. 몇 교시? 6교시. 6교시. 있습니까? 그래서 빌려줍니까? 아니요. 아, 빌려줘요? 예. 빌려주죠. 빌려주니까 고맙다 그러죠. 그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기. 이미 얘기했던 것들, 뭐, 알죠?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A가 B를 도와주다 할 때, 둘 다 명사면 help A with B. 여기다 to do, do. to do와 do가 다 되는 이유는 help A, help 준사격 동사니까 뭐 그런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바로, 바로의 반대말. land. 텍스트북이 뭐다? 가서. PE는 뭐 해주는 말이다? physical 해야죠. physical education. physical은 뭐고? 육체적인, 신체적인, education은? 교육. EBS 할 때 E가 education이잖아. 육체적인 거. 됐습니까? 노동이야, 이게? 돈 주나? 어? 체육하고 나면? 오케이. 그래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뭐 할 거냐. 도움 요청하기. 도움 요청하기가 보이는데, 도움 요청하기. 뭐야? 왜 안 돼? 그 다음에, 뭐, 이거, something과 anything을 고르라고 한 이유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암기해야 할 수거가 여기 보이죠. 암기해야 할 수거가 무엇이 있는지. 그 다음에, 준사역동사 help에 대한 얘기. 다른 표현 방법이 바로 그거죠. help가 준사역동사니까 다른 표현 방법이 가능한 얘기 하고요. 그 다음에, 뭔 일 있냐, 그러고. 빌릴 수 있겠니, 너의 교과서를 오늘 동안만. 나는 왜, 둘 중에 얘가 돼야 되는지는 얘랑 연결시켜서 얘기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다른 애 두 명 같이 나타났습니까? 얘랑 같이 이거 이게 이 뒤에 얘가 와야 된다는 거 설명할 때는 얘 딸린 식구가 둘 더 있죠. 그렇죠? 둘이나요? 네, 둘 더 있잖아. 둘이나요? 네. Forget to do와 forget doing의 차이점. PE가 뭐 해주는 말이다. My는 my PE textbook 대신 왔죠. 나의 체육 교과서. Sure. When do you I have it. Period. Alright, but I need it back. By 6th period, I have PE then. Danny, more than one. Okay, thanks, Dana. No problem. Right, well, thanks to you. Okay,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일단, 빈칸 채워볼까요? Can you? Help me. Can you help me with something, Dana? 그쵸. 그랬더니, sure. What's up? Sure, what's up, Minji? 그랬더니, 아이고. Can I borrow your tea textbook just for today? I forgot to mine. 까지 일단.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도움 요청할 때 can you help? can you 바꿔 쓸 수 있는 거. could you? would you? will you? 3종 세트, 4종 세트죠. will you help me? can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어? 그다음 여기 something이 사용된 이유는 진짜 궁금해서. 어, 진짜 궁금해서 물으면 얘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예스라고 그렇죠. 뭐 하고 있습니까? 도움 요청했으니까 상대방이 도와주겠다는 대답을 은근 기대하고 있겠죠. 네. 그래서 원래 의문문엔 예, 의문문이나 not이 있을 땐 예가 정상인데 묻지만 something을 쓴 이유는 어떤 대답? yes라는 대답을 기대하기 때문에 yes I can 이란 대답을 기대하기 때문에 can you help me with something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암기해야 할 수고는 뭐가 있다. A가 B 하는 것을 도와주다. Help me with B. 또 다른 방법은 Can you help me do something? Can you help me to do something? 뭔가 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겠니?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죠. 그건 전부 다 help가 준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Okay. What's up? 뭔 일이니? What's the problem? Can I borrow? 자, 이건 아까 뭐 하기로 했었죠. 여기 안 나와 있지만. Okay. 그래서 괜찮겠니? 이 부분 이제 바꾸는 거죠. 괜찮겠니? Can I... 괜찮겠니? 자, 여기서 사진 찍어도 돼요? 만약 제가 여기 사진 찍는다면 괜찮겠습니까? 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 Is it okay? Is it okay if I borrow your tea textbook just for today? 맞습니까? 또? 창문 열어도 되겠습니까? 네. Do you mind if I borrow your TP textbook just for today? 네? 그 다음, 내가 할 수 있을까? Am I allowed? Am I allowed to borrow your? 네? 맞습니까? 그 다음에, can I borrow your? 맞습니까? 그러면, can I 말고 또 쓸 수 있는 거? can 말고 쓰는 거? 내가 집에 가도 될까요? can I? may I 또? could I?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자, 랜드하고 바로 서로 반대말이라는 거 알고 계셨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비워놓은 이유는 오늘 동안만이고, 단지 오늘 동안만, just for today. 나 단지 오늘 하루 동안만, just for today. 그 다음에, 자, 그럼 이 부분 얘기합시다. 그쵸? 왜 I forgot bringing mine이 아니고, 왜 I forgot to bring입니까? 그럼 얘랑 같은 식구. remember. 그렇죠. remember. 또. try. 그렇죠. 아, 뜻이야. 이제 생각났습니다. 그렇죠. 리뷰. 자, 얘가 올 수 있죠. 문법적으로. 그렇죠. 문법적으로 아무 이상 없습니다. 다만 말이 안 될 뿐이죠. 얘가 왔을 때. 그럼 I forgot bringing mine은 뭔 소리 돼요? 현재 해야 할. 아, 그래.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여기서 전부 다 지금 2%씩 부족하네. 아. I forgot bringing mine은 내 거 가지고 왔는데 깜빡했다죠. 자, 그래서 뭐 또 가르쳐 줘야죠. 그쵸. forget to do와 forget doing의 차이점. forget to do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있다. forget doing은 과거에 했었는데 자기가 그 일을 했다는 사실을 있다. 에? 그래서 내가 친구랑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깜빡했어. 그럼 만났어 못 만났어? 못 만났고. 그렇죠? 그럼 나는 너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그거 깜빡하고 있었다는 뭐야? I forgot to meet you죠. 그렇죠? 근데 내가 너를 봤는데 아까 봤는데 애가 치매 걸려가지고 아까 봤던 사실을 까먹으면 I forgot meeting you죠. 어? 어쩌나, 나 아까 너 만났었는데 그 사실을 깜빡했다, 이거. 어? 뜻이 달라진다도 둘 다 가질 수 있는데, like처럼이 아니죠. like는 뜻도 안 달라지고 다 가질 수 있는 거죠. 네? 네. 누가? 이거 얼마나 했습니까? 트라이는 어떻게 돼요? 선생님, 그래도 리멤버로. 스탑은 좀 다르다고 했어요. 잠깐만.
트라이는 어떻게 되죠? 노력하는 게 노력하는 건데 어느 게 노력하는 try to. Try to도가 땀 흘린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try doing은 시험 삼아 해보다. 그럼 remember to do는 뭐야? Remember to. 현재 대화를. 현재가 아니라니까. 포개다고 똑같죠. 포개다고 똑같죠. Remember to do는 뭐야? 미래에 해야 할 일을 잘 기억하고 있다. Remember doing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네? 뜻이 달라지는 거죠. 어느 것이 목적. 그 다음에 지금 민규가 스탑을 얘기했는데 나는 여기 스탑을 안 끼워주는 이유가 지금은 다 얘들이 목적으로서 가질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스탑도 형태적으로 스탑 두잉도 되고 형태적으로는 스탑 두잉도 되고 스탑 투두도 돼. 근데 스탑 두잉만 목적이고 스탑 투두는 목적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식구에 안 끼워주는 거야. 스탑 두잉은 뭐뭐 하는 것을 그만하다 라고 스탑은 그래서 인조의 식구야. 인조의 식구. 스탑 뒤에 투두는 이 스탑의 뜻이 어디를 가다가 멈춘다가 된다 했어. 뭐뭐 하기 위하여. 목적어가 아니고 뭐에 대한 데다? why. 뭐를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무슨 적용법? 의도를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이기 때문에, 부사적용법이기 때문에 목적어는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I stopped drinking alcohol. 뭐야? I stopped drinking alcohol. 난 술 마시는 것을 때려쳤다. 난 술 끊었다죠. 근데 I stopped to drink alcohol은 나 어디 가다가 잠깐 멈췄단 말이야. 뭐 하기 위하여? 술 한잔 마시기 위하여. 나 why에 대한 대답. 그래서 이 식구가 아닙니다. stop은 엄밀히 얘기하면 둘 다 올 수는 있지만 형태적으로. 됐습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는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2학기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문법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야 될 때죠. 마무리까지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배웠던 걸 탄탄하게 다녀야 되고요. 이건 이제 좀 기억 좀 하자 말고 닦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는 텍스트북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가르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텍스트북은 according to a characterization 그러더라고. 이거 아니고 이 뜻이 a book prepared for use in school or college입니다. 영영풀이 prepared가 뭐겠어요? 준비된 뭐하기 위해 사용을 위해서 어디에서의 학교나 또는 대학교에서. His economics textbook is in its 10th edition. His economics textbook is in its 10th edition. His economics textbook is in its 10th edition. 그의 경제학 교과서는 몇 번째 편집본이다? 열 번째 편집본이다. 이러고 있네요. 그러니까 reference란 말도 있고요. 예, 뭐 특별한 거는 없네요. 꺼져. 그래서 PE도 얘기했죠. Physical Education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mine은 my PE. I forgot to bring my PE textbook. 오케이. 그래서 이제 다나가 얘기하네요. 다나가 뭐래요? Sure. When do you have PE? PE 수업 언제이니죠? 그래서 I have it in the second period. 그랬더니 좋게 빌려주겠다는 얘기가 여기 나오고 있죠. 빌려주겠어. Alright, but I need it back by sixth period. I have a PE then. 그랬더니 오케이, thanks 뒤에 생겼던 말. 뭐 해준 것 때문에 고맙다 라고 붙이면 되겠죠. 뭐 problem. 오케이, 엄마야? 이게 아닌데. 오케이, 그래서 빌려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빌려주겠어. 그래서 PE 수업을 하다 have PE 체육 수업 하죠. When do you have PE? I have PE in the second period. Alright, then I need it back. 난 그것을 되돌려 받아야만 한다죠 이거. 아, 요걸 비워놓을 수도 있습니다. 난 그것을 되돌려 받아야만 할, 꼭 되돌려 받아야 돼. I need it back. 6교시까지는 by sixth period. 됐습니까? 그러면 빌리는 애가 민디니까 민디는 저 6교시 끝나고 나서 책 갖다 주면 되겠죠? 아니요, 6교시까지. 그럼 몇 교시 끝나고 책 갖다 줘야 돼? 그렇죠, 5교시 끝나고 갖다 줘야 되겠죠. 최소한 5교시 끝나고 갖다 줘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네. 6교시 끝나고 갖다 주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까? 우선 수업 끝나고 갖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 글을 읽고 사실이 아닌 것은. 민지는 6교시 끝나고 다나에게 체육교과서를 갖다 주면 된다. 틀렸죠. 수가 I have PE then. 왜? then이 뭐 대신 왔으니까 I have PE. 인 sixth period 대신 왔으니까. 됐습니다. 6교시에 뭐가 있다? 체육 수업이 있다. 됐습니다. 5교시, 늦어도 5교시 마치고 받아줘야겠죠. 그래서 then은 in sixth period 대신 왔고. 오케이, 오케이. thanks. 고마워. for. thanks for. Follow your text. 이렇게 하다니 참 실망이군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 응? Thanks for borrowing your PE textbook. 빌려준 것 때문에. 그니까 아니죠 이 바보들아. 바로 뭐 하다야? Can I borrow? 내가 빌려줄 수 있을 거야? 어? Can I borrow가 뭐였어? 내가 빌릴 수 있을까지? 어? Thanks for lending your PE textbook. 빌려줘서 고마워줘. 어? 아, 빌려줘서. 빌려서 고마워, 야. Borrowing your, 너의 교과서를 빌려서 고마워. 빌려줘서 고마워, 줘. Thanks for lending your PE textbook. 됐습니까? 네, 이렇게 시험 문제로 탄생했습니다. 됐습니까? No problem. 무섭소, alright. 또? Take Take it easy? Take 진정해? it easy. 고마워. 진정해. Thank Thank you. Thank you는 여기 있고요. You're welcome. Not at all. No problem. 무슨 타임인데? 타임. Not time. Anytime, anytime. Anytime, 언제든지. 오, 색다른 거 나와서 좋아. Okay. 너 뭐였지? My pleasure. My pleasure. Don't mention Don't mention it. it. 아까 했던 것 같고, 돈 멘션이. 그 다음에, 아무 일도 아니야. That's Nothing. nothing. 됐습니까? 오케이, 누가 책 강연을 왔더라? 민지요. 민지. 됐습니까? 민지는 몇 교시? 2교시요. 2교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5교시 마치고까지는 갖다 줘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 이제 2입니다. 2 뭐였더라? 뭐 말하기? Do you know how to? 에 대한 얘기죠. 자, 텍스트북 빈칸 채우고, 빈칸 채우고, 내용. 그래서, 일단, 맨과 워먼이 간단한 절차를 묻고, 절차를 대답해 주진 않네요. 절차까지 대답해 주면 길어져서. 어쨌든 절차를 묻고 있습니다. 맨이 뭐래요? Do you know how to send pictures with a cell phone? 미나? 여자 이름 미나네요. 그랬더니 뭐래요? Sure, it's really easy. 그쵸. 우리가 일단 do you know 대신에 막 바꿔 끼울 수 있는 거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how to send 대신 바꿔 끼울 수 있는 거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주의해야 할 전치사는 which이 보이죠. 그렇죠? Do you know how to send pictures with a cell phone, 미나? Sure, it's really easy. it이 뭐 대신 왔냐 또는 it 여기에 is 뒤에 뭐가 생겼냐 이거 얘기하겠죠.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워먼과 맨의 대화. 워먼이 뭐래요? How to make paper ships, 진수? Do you know how to make paper ships, 진수? 그랬더니 진수가 뭐래요? No, but I know how to make paper. 너무 기니까 paper planes 해도 되겠죠. But I know how to make paper planes. Okay, how to make. 뭐 간단하게 전부 how to make 있어. 문법적으로 how to make. 그 다음에 do you know 바꿔 끼울 수 있는 거 얘기하겠죠. 다음 세 번째 대화, 워먼과 맨이 대화합니다. 워먼이 뭐래요? 그렇죠. Can you tell me how to cook 라면 동수? 남자 이름 동수죠. 그래서 동수가 안 돼요, 모른대요. 안 돼요. 안 되면서 뭐래요? Sure, first first boil water.
water, then put the ramen and cook it for about 3 minutes. Sure, boil water, then put in the ramen and cook it for about 뭐에 대한 얘기 뭐 하겠죠 지겹고 됐습니까? 얘에 대한 얘기도 하겠죠. 야, 그러니까 오케이 일단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대화에서 남자 이름은 모르고 여자 이름이 미나고 미나는 뭐를 알고 있습니까? 미나가 알고 있는 건 뭐? How to send the pictures with a cell phone. 휴대전화기로 사진을 전송하는 거. 여러 가지 정말 많죠. 그렇죠. 뭐 블루투스 연결해 되고 카톡으로 보내 되고 그렇죠. 클라우드에 옮겨서 전송해 링크 걸어서 보내 되고. 오케이. It's really easy. 미나가 이 대화가 끝나고 나서 누가 누구에게 뭐 해주겠다. 미나가 남자에게 explain how to send pictures with a cell phone. explain 뭐 하다? 설명해줘. 그럼 두 번째 대화.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 뭐 하는 방법을 물었다? 종이 비행기 종이 배? 종이 배. 그래서 종이 배 만드는 방법을 물어봤죠. 그래서 진수는, 남자 이름 진수는, 진수는 종이 배 만드는 방법 안 돼요? 정말. 모르죠. 하지만 뭐는 합니까? 종이 비행기 만드는. 그래서 종이 비행기 만드는 방법은 나도 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자 이름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남자 이름은 동수고요. 그래서 여자애가 뭐 하는 방법을 동수에게 묻고 있습니까? 라면 조리하는 방법을 묻고 있죠. 제가 그랬더니 남자 동수는 라면 조리하는 방법을 알아요. 알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뭐 해야 되고? 물을 끓이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그 다음에 라면은 더 라면 집어넣고 그 다음에 3분간 그렇죠. 더 쿡 해야 되는 거죠. 와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더 할 건 없고요. 간단하게 절차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맨이 뭐래요? Do you know? So how to send pictures with a cell phone, Mina? 하겠죠. 그렇죠. Do you know how to send pictures with except for Mina? 그랬더니 미나가 아니까 뭐래요? Sure, it's really easy to 그렇죠, send the pictures with a cell phone. 그렇습니까? It's really easy to send the pictures with a cell phone. 오케이, 그래서 일단 Do you know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거? Can you tell me how to send pictures with a cell phone, Mina? 그렇죠? Can you explain how to send pictures with a cell phone, Mina? 그렇죠? 창의적이네요. Creative. 그 다음에 이번에 스텝스를 넣으면 조금 바뀌죠. 그렇죠? 너는 단계를 알고 있니? Do you know the steps of sending pictures with a cell phone? 됐습니까? Steps of do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제 부정사 용법 how to send pictures with a cell phone 부정사 부분인데 명형부 명이죠. 그 다음에 how to send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How I should. 그렇죠. How I should send. How I can send. 직접 물어 묻고 싶어 미나에게 직접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을까? 직접 물을 때는 How can I send pictures with a cell phone? 이렇게 물었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 다음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cell phone 전시사 with 이해하시고요. Sure, it's really easy to send pictures with a cell phone. 오케이, 그래서 it은 뭐 그거 대신 맞죠? 아까 얘기했던 거 How to send pictures with a cell phone. 맞습니까? 방법은 정말 쉬워. 네? 이거 이거다. 그 다음 부분. 두 번째 합니다. 그래서 일단 빈칸 채워볼까요? Do you know how to make paper ships, 진수? 그랬더니, No. But I know to make paper airplanes. 어? 오케이. 그래서 do you know how, 이건 많이 했죠. Can you tell me how to? 알죠? Can you explain how to? 그 다음에 Do you know the steps of making paper ships? 이 정도 하면 되겠죠? 그 다음 How to make paper ships는 이번에는 재형해보자. How to make paper ships는 뭐다?
Do you know how you can make? 그죠? 그쵸? Do you know how you can make? 네가 어떻게 만드는지 넌 알고 있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가 직접 물으면 How can I make paper sheets? How can you make paper sheets?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직접 물었을 때는. 됐습니까? 뭐 이것도 똑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대화. 라면 조리하는 방법에 대한 대화. 일단 뭐래요? 뭐라고 물었어요? Can you tell me how to cook 라면? 동수. 근데 동수가 뭐래요? Sure. First boil water, then put in 라면 and cook it for about 3 minutes. 어? Can you tell me how to? Do you know the? Do you know the? Do you know the steps of cooking 라면?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For에 대해서는 왜 물어봤죠? 숫자지만. 그렇죠. 대략 3분 동안. 그렇죠. 숫자 시간 동안이죠. 그러니까, 지난 여름 동안, last summer 동안. During last summer. 이제 더 안 해도 되겠죠. 네가 잠자는 동안, while you sleep. 그러니까, 10은, 10은, 10에 대한 얘기 좀 해볼까요, 먼저? 10. 10의 뜻은, first boil water. After that,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cook it 했네요. Cook it, cook what? Cook the 라면 이렇고. 그 다음에 전치사는 동안 할 때 for 쓴다는 거. About은 대략 around로 바꿔 쓸 수 있는 거 알죠? 그렇죠? Around도. 네, 보일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보일 뭐 하다죠? 끓이다. 그렇죠, 끓이다죠. 나와. 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Come to the boiling point and change from liquid to vapor. 이 뜻으로 쓰였죠. Okay, boiling point가 뭘 것 같아? Boiling point. 끓는 점. 그렇죠. 끓는 점에 도달하다죠. And change 바뀐대죠. Liquid가 뭐죠? 액체. 액체. Vapor는. 그렇죠. 그래서 change from a liquid to vapor. 아? Vapor. Vapor의 영역 Vapor. A visible suspension in the air of particles of some substance. 뭐가? Visible이 뭘까? Visible. 눈에 보이는이죠. 눈에 보이는. Visible. Visible. 안 보이는. 안 보이는 invisible. 어? You know, immense or be immense do in a boiling liquid, often for cooking purpose. Immerse, 집어넣다, 푹 담그다. 그러니까 어디 속에? In a boiling liquid, 끓는 액체 속에. 주로 뭐를 위해? 요리의 purpose, 목적. 그러니까 오케이, 뭐에 끓이다,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조금 절차를 말하는 조금 긴 대화로 넘어가겠네요. 오케이. 오늘은 요까지 수업하게 될 것 같습니다. 두 시간당.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절차 말하기의 긴 대화. 등장인물들 이름 파악하고 내용 파악할 때 일단 맨의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요까지 보니 맨의 이름 나와요? 아 지민이네요. 아 워먼이 참 지민이군요. 미안. 오케이. 그래서 맨이 지민이한테 뭐라고 물어요? 지민? Tomorrow is my mom's birthday. 겠죠. Birthday. 그런 다음에 뭐? Do you know how to make a cake? 이 부분이 중요한 표현 나왔죠. 그쵸? Do you know how to make a cake? 그랬더니 지민이가 뭐래요? Yeah, it's really easy. Is 이나 또는 easy에 생겼던 말. 오케이. 그래서 어떤 남자애가 계속해서 뭐래요? Can you tell me the. 그렇죠. Steps. Tell me the steps of steps 뒤에 생겼던 말. 오케이. 그랬더니 지민이가 뭐래요? Sure. First, you need to. 아, 오븐을 물 속에 넣고 부르고 끓이는구나. 턴 온. Turn on the oven. 어. 근데 왜 켜야 돼가 아니고 데워야 해? Fire the. 아, heat. 아. Heat the oven. First, you need to heat the oven. 또, 이거 쓰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오븐 때리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You need to heat the oven. 그랬더니 남자애가 okay, next. 절차를 계속 얘기하고 그래서 지민이가 then put 넣으라고?
섞으라 그랬는데. 그렇죠. 아, then next. Mix flour, flour, eggs, sugar and milk. 얘 발음은 꽃하고 발음 똑같습니다. flour. 아. 뭐 이거 flour 이거 바닥? 바닥이랑 달걀이랑 섞지 마시고요. flour랑 섞으세요. 아. 오케이. 다음 절차가 나옵니다. 지민이가 하겠습니다. 남자가 또 뭐? 오케이. flour, eggs, sugar, and milk, and then. 확인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 뭘. 이렇게 확인하는 거 좋은 버릇이죠. 그랬더니 지민이가 계속 해보래요. put the mixture into 해도 되겠죠. put the mixture in the oven, into the oven. 뭐, in, into. 둘 다 상관없겠습니다. Okay. And just wait for 30 minutes. 또 나왔죠, 뭐. for 30 minutes. 예, 그랬더니 남자애가 alright, is that all? 그렇죠. is that all? is that all? 대신에 뭐 anything more? 이렇게 바꿔쓸 수 있는 거 알죠? is that all? anything more? 오케이, 아니야, no. take out the cake. 그렇죠, 꺼내는 거죠. take out the cake. take the cake out. take it out. take it out. check it out. put some cream and fruit on it. 그랬더니 I see. thanks. 뒤에서 했던 말, 지민. 됐습니다.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애는 뭐 하고 싶어 합니까? 케이크. 왜 케이크를 만들고 싶어? 언제 어머니? 내일이 어머니 생일이라서. 그래서 케이크를 만들고 싶어 하죠. 남자애는 케이크 만드는 방법을? 몰라요. 모르죠. 몰라서 수 묻고 있죠. 여자애 지민이한테. 그래서 지민이는 케이크 만들지 않을까? 모르니까? 알아요. 모르는 거 설명해 줍니다. 알죠? 자, 오케이. 그래서 제일 먼저 자 이제 절차를 해보면 제일 1단계 뭐 오븐 가열하기. 그러니까 오븐 가열한다면 뭐 해야 돼요? 밀가루랑 계란이랑 설탕과 우유를 잘 섞어줘야 되겠죠. 오렌지. 그렇죠? 자, 그래서 준비 재료가 나오죠. 그렇죠? 준비 재료는 밀가루, 달걀, 설탕, 우유. 자. 그런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자, 얘들을 잘 섞으면 혼합물이 탄생되죠. 혼합물이 영어로 뭐예요? mixture. mixture죠. 혼합물을 넣어야 되고, 오븐 속에 집어넣죠? 그쵸? 오븐 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30분 동안 기다려야 돼요. 그쵸. 오븐 속에 집어넣고 30분 동안 기다려야 돼요. 아무래도 안 되겠죠. 그쵸? 당연히 오븐을 캐야 되겠죠. 와. 그쵸. 안 했죠, 얘기. 그쵸? 예. 그래서 남자애는 케이크 만들었고 못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 못 만들었죠. 켜라는 얘기를 안 해줬네. 예. 그렇죠. 그렇죠. 오븐에 넣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진 않겠죠. 오븐을 켜고. 그니까? 그 다음에 오븐 불 세기는 어느 정도 해야 돼요? 200. 최대한 세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갖고 30분 뒤에 꺼내면? 아이스. 숯덩어리가 있는 거죠. 물을 어느 정도 세게 해야 되는지 안 가르쳐 줬어. 그니까, 진짜 잘 모르는데, 지금. 그니까, 펴란 얘기도 안 하고, 뭐, 무슨 힘든지 얘기 안 하고. 그쵸? 그니까, 그 다음에 엄마한테 얼마나 30분만 기다려. 넣고, 안 펴고 30분 기다려. 그러면, 뭐가 되겠어? 케이크. 믹스처. 와우! 그쵸? 엄마가 옆에서 보고 있다 답답해서 몰래 나는 품고 있네. 그런 거 싸다고. 그랬죠. Alright, is that all? 이게 여기까지 다 됩니까? 지금까지 만든 건 뭐가 만든 거야? 빵만 만든 거죠. 네. 그쵸? 빵만 이렇게 주면 이건 팬케이크 그냥 엄마가 집어던지기로. 어? 나는 생크림 케이크를 원한다고! 초코 케이크를 원한다고! 막 이렇게 줘. 나 엄마 손질이 좀 더러우니까. 그니까? 네. 당연히 꺼내야 되겠죠. 그래, 죄송해요. 꺼내야 되겠죠. 제 손이 잘 익었어. 오케이. 그런 다음에 뭐 하래요? Put some cream. 난 크림 싫은데. Put some chocolate. 해도 되겠죠. 하여튼 뭐. 그 다음에 토핑이죠. 토핑. 그쵸? 토핑으로 후루스를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아몬드 할 수도 있고. 그쵸? 엄마가 견과류 알레르기 있으면 꼭 아몬드. 그쵸? 자기만 먹어요. 엄마 드세요. 아 나 견과류. 아 까불했다. 나 혼자 먹어야 되는데 다행이네. 아, I see. Thanks, 지민. 오케이.
그래서 냉장고 열어봤더니 뭐가 있어야 되겠다, 뭔데. 설탕, 우유, 계란, 오븐. 아, 오븐 맞네. 교정도 집에 오븐이 없어. 맞네. 못하는 거지. 나 오븐 있는지 잘 없잖아. 오븐 있습니까? 와. 오븐 있습니까? 몰라. 집에 뭐가 있는지. 오븐 있습니까? 없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머님 생신이 다가와서 저 케이크 만들려고 하면 어디 가면 돼? 민규네 집에 가면 되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고, 웃고 즐기면 안 돼. 빨리 끝내야 되는데,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예, 일단 보겠습니다. 그래서 남자애가 지민이한테, 잠깐만 좀 물어보고, 뭐예요? 지민, tomorrow is my mom's birthday. Do you know how to make a cake? How to cook a cake? 이라고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yes, it's really easy. Easy to make a cake. 하면 되겠죠. 그래서, can you tell me the steps of making a cake? 하면 되겠죠. Sure. Sure. First, you need to boil a heat oven. 그렇죠. First, you need to heat the oven. 그렇죠. 그래서, 남자애가 막 오븐 막 때리고 있죠. 때리는데. 예, 아, 여기 가열하라고 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켰네. 아, 제가 깜빡했습니다. 이걸 못 봤네. 켜놨었네요. 그러니까 일단 가열이 돼 있어야 되나 봐요. 왜, 그래, 골고루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그래야지. 그러니까. 자, 일단 반복 묶입니다. 이거 대신 바꿔 쓸수 있고, 넌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Can you tell me how to? 그 다음에 넌 나한테 설명해 줄수 있겠니? Can you explain how to make a cake? 그니까 뭐 do you know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how to make는 how you can make, how I can make. 근데 do you know라고 물었으니까, 넌 알고 있니?라고 물었으니까 네가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가 좋겠죠. How you can make. 얘뭐뭐 바꿔 쓸수 있다? How you can make. 그니까 직접 물을 땐 뭐다? 직접 물을 땐 how Can you make a cake? It's really easy. You tell me the steps of making. Okay, 스텝의 다양한 뜻 잠깐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다 알고 있네요. 그렇죠. 그럼 짧은 문장들을 해석 해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please step to the rear of the car. 뭘까요? Please step to the rear of the car. Yeah. 리얼 뒤쪽이죠. 좌석에 앉으세요. 옮겨라, 자리를 옮겨라, 이동하다라는 뜻이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Step. 그다음에 a journey over a thousand miles start with just a single step. 천만 천 마일의 거기 여행이 천 마일 가야 하는 여행이 뭐 한대요? 시작한다. 뭐로? 한 걸음으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뭐 그런 말이죠. He's always one step behind in the world of fashion. He's always one step behind in the world of fashion. 그는 항상, 유행에 뒤처지는 그렇죠. 항상 한 단계, 한 걸음 뒤쳐져 있다 이 말이죠. 패션계에서. 그렇습니까? 그는 항상 한 걸음 뒤쳐져 있어. I didn't mean to step on your toes. I didn't mean to step on your toes. I didn't mean.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 I didn't mean to step on your toes. Toe. 이 발을 밟는. 그렇죠. 나는 네 발을 밟으려고 했던 게 아니야. Toe. 발가락이죠. 그러니까 step. 뭐 하다? 밟다. I couldn't be in step with 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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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녀와 걷지 못했어. 그녀와 보조를 맞추지 못하겠다. 됐습니까? 그녀가 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 I couldn't step in. 됐습니까? 나는 그녀와
모든 일을 했겠죠, 같이. Step in. 됐습니까? 발걸음을 맞추지 못했다. We walked down some stone steps to the beach. We walked down. 걸어서 내려가는 모양이고. Some stone steps. 돌 계단. Step, 뭐? 계단. 해변까지 돌 계단 몇 개를 밟고 내려갔다. 됐습니까? 뭐해? What are you doing? 돌 단계, 돌 계단. 됐습니까? 우리 구글 씨에게. 오케이. 그러니까 보조를 맞출 수 없다,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는 뜻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you need to hit the oven에서 조금 얘기할 게 있는데요. you need to hit the oven의 뜻은 뭐야? 해야만 한다. 그렇죠. 너는 가열해야만 한다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할 말 있잖아. 그렇죠. You have to. 또 you should. You must. 이런 걸로 바꿀 수 있죠. 뭐뭐 해야만. You should hit the oven. 됐습니다. 오케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단계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단계나 절차는 기본적으로 무슨 문? 명령문하고 you should 하고 똑같다는 거 언젠가 한 적이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o 부정사 이 부분 to it 이 부분은 명형부 너는 필요로 한다 명사죠. 됐습니까? need는 누구처럼 Wanted. want처럼 to do만을 목적으로 취하죠. want to do, need to do, hope to do, wish to do.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뭐 했더라? hit the oven. 됐습니까? 오케이, next. 그런 다음입니다. then, mix flour, eggs, sugar and milk. 됐습니까? 예, 밀가루죠. 몰랐어? flour, 밀가루. 됐습니까? Okay, okay. Flour, egg, sugar, and milk. And then, and next. 내가 좀 그랬더니, put, 일단 여기까지. 됐습니까? Okay, flour. 자, flour, eggs, sugar, and milk가 보이는데, 이 중에 셀 수 있는 명사는? eggs. 그쵸. 나머지는 다 셀 수가 없죠. 밀가루, 설탕, 우유 못 세고요. 얘는 셀 수 있고, 한 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니까, 한 개로 컵케이크나 만들겠죠. 밀가루 세는 가능한 거예요? A cup of flour. A bag of flour. Okay? A spoonful of flour. 오케이? 밀가루 한 숟가락 뭐 있겠지. 한 숟가락보다 a spoonful of. a spoonful of. 이렇게 써야 돼요. a spoonful of.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 계속해서 put the mixture. 그렇죠. mix mixture into the oven and just wait. For 30 minutes. 아, 자, 믹서에 대해서 좀 정리해보겠습니다. 믹서의 뜻은 뭐다? 혼합물이죠. 오케이, 영양풀이. 자, 이거의 뜻으로 쓰였네요. A collection containing a variety of sort of things. Collection, 뭐예요? Collection. 뭐라지? 그래서 모음이죠, 모음. 그쵸? containing, 포함하고 있는, 뭐, 무엇을, 다양한 종류의 물체들, 다양한 것들, a variety sort of things, a variety, many kinds of things, 야. variety가 뭐라고요? 다양함. 됐습니까? 이 정도는 아니까. Variety. Variety. 화학에서입니다. 화학에서는 substance의 substance. 물질이죠, 물질. consisting of. 구성하고 있는 two or more substances.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물질들. 그쵸?
mixed, modern, 섞인, 한꺼번에 섞여 있는 substance가 뭐라고? 물질이가 substance 나오죠. Sub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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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 말로 뭐 mass, 전부 이렇게 있네요. It was a mixture of ground up ice, red bean, fruits, milk, and strawberry syrup. Hey, Poppins was a mixture of ground up ice, 갈려버린, 완전히 갈려있는 얼음과 red beans, 팥이네요. 빨간 콩은 팥이죠. Fruits, milk, and strawberry syrup. 자, 계속해서, 알겠어. 그게 다니. Alright. Is that all? Is that all은 anything, anything, anything? Anything else? 그렇죠. Anything else? 하고 왔죠. 다음 건, 그랬더니, no, take out the cake. Put some cream. 그렇죠. Put some, add some cream and fruit on it, on the cake. 됐습니다. Isn't cake 대신 왔고요. 아, 이거. 이 the case를 is로 바꾸면 take it out. I see, thanks. Thanks 뒤에 생략된 말 이제 하면 되겠죠? Thanks 뒤에 생략된 말은. 우리말로 뭐 해줘서 고맙다는 얘기지? 알려줘서 스텝. 그렇죠. 그래서 말해줘서 고맙다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말해줘서 고마워. 제가 또는 설명해줘서 고마워 할까요? 그렇습니까? 설명해줘서 고마워. Thanks for explaining 하면 되겠죠. 네. Thanks for explaining it. 그거 설명해줘서 고마워. Thanks for explaining. Thanks for telling me how to make a cake. 그가? 재영이 또 배터리 다 됐어? 가져오세요. 배터리가 다 됐어. 아, 편지 콘서트에 좀 이렇게 꼽아갖고 추려 좀 해. 왜 또 조용해? 그렇죠? 4분이나 지나서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wrap up 1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연락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받았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오늘 했던 것도 복습하시고요. 제가 수고들 하셨습니다. 4쪽에 랩업. 아 참 그 단어도 해야 안 해가지고 또 해야 되니까. 아, 선생님, 단어를 했는데, 저건, 확실하다. 무슨 하나를. 사과 단어. 단어 했을 오늘까지 영영풀이하고, 영영하고, 삼종 세트 다 익혔어? 아니, 쌤, 그거 영영풀이랑. 지금 시험 칠까? 공부 다 했으면? 그거 시간 치고 가죠. 그러니까 시험, 종이 시험지 줄 테니까. 아니요. 그거 말고. 그럼 뭐? 그거 뭐 뭘로 해줄까? 아니 종이 시험지 칠 거라니까 준비하라고. 아... 스피드 퀴즈가 힘들다며. 네. 그러니까 뭐야 단어 한글 있는 것만 스피드 퀴즈 하고 오케이? 나머지 영영이랑 예문은 내가 종이 시험지 줄 테니까 그 시험 칠 준비는 다 됐잖아 그러면. 그치? 어? 그럼 준비해. 랩업 2. 집에 가고 싶지, 그치? 네. 어, 좀 집에서 해오지 그랬어. 배웠어요. 딴 것도 하라고 그러니까. 아니, 쌤. 뭐. 단어 시험 치고. 시험 치고. 그 다음에 아. 자기주도 학습 하고. 아, 자기주도 학습. 이거 많은 거 아니에요? 응? 뭐, 그런 거 없으면 좋겠네. 네, 그런 거. 오, 시험지. 진짜 지금 저는? 네.
그걸로 뭐 말해? 내가 원래 알고 하려고. 어차피 내가 뭐 그거랑 상관없이 니들이 내가 이 성적표 보니까 공부를 거의 안 해가지고 시험 쳐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어. 자, 이쁜 선생님 품 먹고 보니까 아이디가 날아갔어요. 와우. 동의했는데 마음이 안 나오네. 내가 번호를 불러줘야 되겠네. 1403. 체민 뒤로 띄우고, 아니 뒤로 띄우고 누가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아, 지행이 994 하고 있어. 잡아서 선생님 이거 공부하라고 준 거 봅시다. 네, 연합구리에서 모르는 단어 사용하고 막 뜻순화라고 하는 거구나. 완벽하게. 완벽하게. 왜요? 시작하세요. 꼭 선생님한테 멱살 잡혀서 공부하고 싶다. 네, 알겠습니다. 멱살 잡아드릴게요.